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리산에 가려고 지금 울산 집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침 지금 새벽 5시 55분 정도인데 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지리산이 산청이 있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한 다음에 9시부터 등산할 것 같아요. 날씨가 생각보다 별로 안 추운 것 같네요. 오늘 다행입니다. 비도 온다고 원래 했었는데 비도 안 오고 지금은 오늘 긴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맞다. 플렉스 난이구만. 오, 따뜻해 보이는데? 이게 뭘 빼? 빼라, 초라, 초라게. 공원 끝이야, 이거. 빼라, 이거. 지금 지리산 입구에 도착했고, 여기 탐방 안내소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지리산인데, 날이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두 명하고 함께 올라갑니다. 클라이밍 눈물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고, 일로 가서. 전환봉 5.2km. 로타리 드핀 3.1km. 시작하자마자 코스가 만만치 않은데, 이거? 이거 찍으면서 못 가겠다. 방금 요만큼 왔는데, 뒤에는 헬. 4시간 10분 적혀 있네, 소요 시간이. 가능하겠나? 지금 1시간 한 20분? 1시간 10분 올라왔는데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칼바이 상단. 칼바이 상단. 칼바이 상단이고 한 2시간 반? 2시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봉우리가 나오네. 잘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비가 안 와서 좋은데 진짜 덥네 오늘. 바지를 따뜻한 거 입었는데. 새로 산 등산하고 함께 콜롬비아. 지금 이게 어디고? 로타리 대피소. 로타리 대피소까지 왔어요. 지금 얼마나 걸렸지? 1시간 40분? 1시간 40분 걸려가지고 로타리 대피소인 것 같아요. 로타리 대피소는 이렇게 화장실도 있고.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마고회차 제조 콤부차. 세중 하나 사지 않겠나? 세중 한 명만 사면 됩니다. 오, 딱 죽기 좋은 사이즈네. 옆으로 같이 와서 김동욱이 어디 갔죠? 아까 그분들하고 내려간 거 이거 파티 인척 하면서요. 여보세요. 어디 갔다 왔습니까? 사디다스씨. 네. 아까 보셨으니까 진짜 위험하긴 한갑다. 심정리지 발생 지역도 나와요. 1700m 0.8km 남았습니다. 나 죽어 이거죠. 멋진 돌멩이와 함께 지금 시간이 11시 50분. 2시간 40분 올라왔네요. 이제 400m 남았고 저기 보입니다. 끝에 천왕봉이. 간식 조금 먹고 가려고. 에너지바랑 온짤리 하리보 피치. 와, 맛있다. 아따. 설산이 설산 반대편에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좀 아쉽네요. 이제 정상이 보입니다. 정상이 보여. 옷도 따뜻하게 챙겨입고 방한 대책 완료. 10분에서 한 15분만 더 올라가면 정상 보일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 담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날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저희도 잘 못 보겠네요. 사람 진짜 많아요. 도착했는데 단체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20명? 김밥만 한번 먹겠습니다.
이야. 올라오는데 한 3시간 30분, 3시간 20분, 30분 걸린 것 같아. 휴게 시간 포함해가지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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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 내려왔습니다. 3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내려오는데 진짜 개힘듦.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 같아요. 앞에가 이제 이쁜데 아 무릎 진짜 무릎 무릎 다 부서진다. 저 물 먹고 싶다. 병 가시는 것 같다 지금. 아 물 먹고 싶다 진짜. 아 올라갈 땐 보이진 않았는데 내려갈 때 괜히 보이네. 진짜로 물로 내려오시다. 여기 숙소에 딸려 있어가지고 식당이 밥 먹으러 왔습니다. 두루치고 중짜 35,000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시작했다. 시원하게. 자, 너무. 안녕하세요. 맛은 갈 거니까. 갈 거니까. 지리산 버거입니다. 지리산 버거. 밥 먹고 배고파서 바로 다시 먹으러 왔습니다. 오호, 상추가 눈에 띄네요. 상추가 처음에. 오. 지리산에서 자라는 상추인가?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상당한데요? 어, 나 토마토 못 먹는데 이거. 예?